국민은행 노조가 성과급과 임금 피크제 등을 두고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결렬돼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부 영업점 이용이 어려워져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상폭을 정한 뒤 공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인데 노동계는 노동자 입장 반영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 카페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장성급 인사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도 비서로 못 만날 이유가 없으며 외부에서 만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은행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은행 총파업은 19년 만의 일입니다. 만약 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전국 1,000개 이상의 영업점 상당수에서 업무 차질과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 영업점 정문에 고객 안내문 두 개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내일 파업의 양해를 구하는 노조의 안내문과 은행 업무 불편을 사과하는 사측의 안내문입니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노조가 결국 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내일 1,050여 개 영업점 중 상당수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과 성과급, 근로조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비롯해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페이밴드 폐지, 임금 피크제 적용 1년 유예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초기엔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비 100만 원 지급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지난 4일 임원 10여 명이 사표를 제출한 채 협상에 나서왔습니다. 오늘 오후엔 허인 행장이 300% 성과급 지급 요구를 수용하며 협상에 물꼬를 텄지만 결국 다른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파업에 의해서 뭐 혹시나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게 노조는 내일 파업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달 말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2월과 3월에도 순차적으로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지금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는 국민은행 노조원들이 모여서 파업 전야제 행사를 시작했고 전국에서 속속 노조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체육관이면 상당히 공간이 넓을 텐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네, 흐름권은 네, 아직은 객석이 드문드문 빈 곳이 많습니다. 오후 6시부터 퇴근한 직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3, 4천 명 정도가 도착을 한 상태고요. 노조는 전체 노조원의 한 40%가량인 6천 명 정도, 많게는 1만 명 정도가 전야제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가요, 재창과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는 지금 시간인데요. 파업 전야제는 밤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사전에 노조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제한 채 퇴장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고객들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 국민은행에 볼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입출금 같은 단순 업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크 그리고 ATM 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 측은 비노조원 간부 등 대체 인력으로 영업점을 정상적으로 문 연다는 계획이지만 창구 업무는 아무래도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86%가 비대면 거래라고는 하지만 대출, 외환,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업금융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행 점포수는 1,050여 개인데 비노조원은 3,000여 명 선입니다. 은행 측은 지점장 한 명만 출근하는 영업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인력 부족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몇 군데 영업점을 통합해서 거점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점포는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을 연 지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최원희 기자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됐는데 1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2배 정도 올랐고 10억 원 미만인 주택도 30에서 50%씩 공시가격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물론이고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38만 원, 30%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게 폭등이 없는 게 현저하게 낙폭이 났다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올리면 다 내는 사람이 22만 가구에 대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가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10억 원 넘는 고가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의 중가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30에서 5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일부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13.4% 오른다는 추산입니다. 특히 10만 명가량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율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현실화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며 지속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이어서 올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 경우도 물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문제로 재건축을 미루는 단지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를 늦췄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아파트 공시가 차이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른 뒤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포 5단지와 6, 7단지는 새해가 되자마자 지난 4일 일제히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진행 중이던 재건축 사업을 작년까지는 미루다 공시가격이 오를 올해가 추진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폭탄 걱정에 시행사 선정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는 사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사업 시기를 뒤로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막말로 지금부터 10년 밀어버리면 준공시까지 10년 밀어버리면 지금 금년 공시가가 공제금액이 되는 거죠. 또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보유 부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매몰 비용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마냥 사업을 미룰 경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또 다른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98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 가격을 올해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의 포상에까지 직접 관여하고 소위 군기잡기식 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해경의 날을 맞아 해경이 선정한 포상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경 간부들의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서 조사했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인지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이 A 간부를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자로 선정한 건 지난해 8월. 하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 간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관리 지휘 책임 문제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반대했습니다. 해양경찰 간부 중에 모 씨가 세월호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 네, 좀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이 정부 정치 철학에서 봤을 때는. 결국 A 간부의 수상은 취소됐지만 이후에도 청와대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해경을 상대로 A 간부 추천 경위를 별도 조사했습니다. 10월 초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직원 일부가 해경 본청에 내려가 간부 3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당시 감찰을 받았던 훈포상 담당 직원 중 한 명은 직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뭐 보러 왔습니다. 함정을 타오셔가지고요. 둘 다 있습니다. 야당은 민정비서관실의 월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의 실이 부처 사무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민심 청취나 국정 현안에 관한 관리도 민정비서관실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시정하라고 하는 것도 임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 건지 또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서 조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을 감찰한 것은 업무 범위 안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요. 이 오늘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고 했죠. 즉 해경에 대한 감찰권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가 국회 업무 보고 당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민정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이렇게 써 있고 감찰반은 친인척 관리를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경 같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좁게 해석한다면 월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청와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포상권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것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경 같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맡는 게 정상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도 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사실상 휴대전화를 뺏어가서 조사하는 것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예, 일단 청와대는요 본인의 동의서를 받는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 법조계에서는 임의 제출 역시 압수의 한 종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의 제출은 압수의 한 종류이고 또 임의 제출의 대전제는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만 허용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이 굳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증거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 이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는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때문에 수사권 없는 청와대가 포렌식 조사를 암묵적으로 임의 제출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요즘은 사실 이 휴대전화 안에 뭐 개인의 사생활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차제 이 휴대전화 임의 제출 어디까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5급 행정관이 군 인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가 면직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정관이 인사 자료를 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이유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청와대 인근 카페로 불러내서 장성 인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누구를 만나든 직급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윤태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자세한 뒷얘기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 국방부 인근 한 커피숍에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 정도 대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 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선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왜 만나며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신모 육군 대령은 공교롭게도 같은 해 12월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심 준장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왔습니다.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인사 문란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정 씨와 김 총장이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전달하는데 직급은 중요하지 않다며 행정관도 육군 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저는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청와대 쪽으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국방부를 취재하는 안영영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결론부터 좀 물어보죠.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기는 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청와대 그 5급 행정관이 육군 네. 참모총장을 그것도 직무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군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청와대 국방부냐 비서관이 육참총장에게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거나 또 육참총장이 청와대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수석이나 보좌진 그 참모진과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급 행정관 쪽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나갔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왜 나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육참총장이 국방부 직무실에서 나가서 카페에 나가서 지금 만난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관이 밖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보면은 국방부로 들어오게 되면 좀 조금 불편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예.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네. 그런데 안 기자도 매일같이 국방부 출입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뭐 국방부 장관도 만날 텐데 이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국방부 찾아가서 육군 참모총장 만나는 절차가 단지 번거로워서 이렇게 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상시 출입증이 있어서 사실 번거롭지는 않은데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출입 조치를 안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들어가는 사람은 출입증 그 신분증을 놓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국방부 내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걸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있습니다. 아, 번거로워서가 아니고 신분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행정관은 부산 출신으로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합격 이후에 두 달 만에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육참총장을 불러낸 건데 예. 말하자면 청와대 신입사원이 육군 총사령관을 불러낸 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보통 사람 상식으로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두 달 만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바로 발탁이 됐다. 이것도 그다지 상식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혹시 이 이제 전 행정관이 됐죠. 네. 이제는 퇴직을 했으니까 연락을 해봤습니까? 네, 정전 행정관은 지금 퇴직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다음 주까지 휴가를 내놓고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좀 계속 취재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육참 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자신의 인사 철학과 그 육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이 그 문 대통령의 어떤 군 인사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공개된 장소 아닙니까 카페가 그 예.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게 만나서 무슨 민감한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뭔가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논란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보죠. 네. 군 출신으로 이제 청와대에 가 있던 신모 행정관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왜 참석을 한 겁니까? 네, 신 행정관은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청와대의 국방개혁비서관실에 지금 파견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육군을 잘 알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과 이 정 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심 대령 역시 지금 대령에서 준장 진급을 앞두고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만남 이후에 석 달 후에 실제로 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급 후보자가 이 인사권자를 어떤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좀 뭔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와대 반응을 보면 김태우 전 수사관 6급이었지 않습니까? 이분 문제 때와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역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예, 안영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독감에 걸려서가 이유였습니다. 끝내 재판부는 강제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정문 앞이 피켓 시위로 소란스럽습니다. 광주시민 김하나는 전두환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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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두환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독감과 고열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작은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미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구인영장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3월 10일에 집행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비난을 샀던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비판글을 또 공유하고 언론을 향해서는 예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는 손 의원에게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분석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머리가 나쁘다, 사기꾼, 가증스럽다는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에 이어 지난 5일에는 퇴직자의 행실과 관련해 격한 표현을 쓴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게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오늘 자정쯤 전우용 씨의 다른 글을 또 공유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을 향해 예의를 갖추라고도 적었습니다. 야당은 손 의원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는 공격은 그 저열함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 제보인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한 공익 제보자 단체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지나치다며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공익 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오락가락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실제 공익제보자들로 구성된 공익제보자 모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권은 책임 있게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나 그리를 배워하는 수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입장 번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의 논평에 후원을 끊겠다는 등 비난이 쇄도하자 참여연대는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 제보자로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논평과 관련돼서 저희는 그 부분에 신재민 씨가 공익 제보자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요. 잘못 이해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회원분도 있으시고 뭐 시민들도 있으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공익 제보자 모임은 참여연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과연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이 소수자, 특히 이런 공익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으면 누가 담아내느냐. 그동안 참여연대가 말해온 공익 제보자는 정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계 복귀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선거에 나가기 싫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을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상 조회수가 급속히 늘면서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 난감하다며 정계 복귀설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네. 야, 기분 좋다.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은 되게 좀 곤혹스러운. 방송 사흘 만에 구독자 수 52만을 넘어선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한 코너 고칠레오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습니다.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또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너무 한스러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던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3년 반쯤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4년. 유 이사장의 두 번째 유튜브 방송은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33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상폭을 먼저 정하면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채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던 자리. 노동계는 54.6% 인상된 시급 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대립 속에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지만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6.4%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파동을 불러오자 결정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기존 근로자 생계비 등에 고용 수준과 경제 성장률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하게 됩니다.
구간 설정위원회 구성에 노사 참여도 보장됩니다. 결정위원회에는 노사 공익위원 3자 동수로화 돼 노사와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묘수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모두 이 개편안에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과거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시급한 주휴수당 폐지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재계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정부 의사를 대변하던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도 공정성을 얼마나 갖고 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주휴수당 폐지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 뒷북 조치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노사 추천으로 이뤄지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것도 우려합니다. 설정위원회에서 사실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고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도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이 추가되면서 인상률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들은 2017년 54.6%, 지난해 43.4% 등 매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해왔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넥슨의 김정주 대표, 기업의 오너들이 잇따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새로운 도전 혹은 약속한 은퇴라고 하는데 사실 이들은 5, 60대로 과거 재벌 총수들의 은퇴 나이와 비교하면 꽤 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내 배를 맨대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하면 된다는 개척자 정신을 평생 실천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86세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경영위원장을 누볐었죠. 풀문율 같던 대기업 총수들의 종신경영이 옛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화이팅! 국내 최대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지난 4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로 62세. 시가총액 27조 원 회사를 일군 지 채 20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서 회장은 셀러리맨에서 그룹 총수가 되어보니 사람은 나갈 때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은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질 논란과 분식회계 의혹 등이 조기 은퇴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회사 측은 이미 4년 전 약속한 은퇴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1위 게임 회사 넥슨의 김정주 대표 역시 지분 전량 매각 계획이 알려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1996년 카이스트 박사 과정이던 26세 넥슨을 창업해 13조 원의 거대 게임 왕국을 세운 국내 벤처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51살인 김 대표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겠다며 벤처 정신을 잊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공짜 주식 제공 혐의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끝이라 때이른 은퇴가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지난해 말 이용렬 고우롱 회장도 돌연 회장직을 던졌습니다.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습니다. 까짓 거 행여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망할 권리까지 생겼는데요. 하지만 창업 소식보다 먼저 들려온 건 4년 전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의 조기 은퇴가 재계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모으지만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경영 환경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갑질 또는 재벌의 뭐 황제 경영, 최고 경제에 대한 압력이 너무 크게 증가하고 비난 일색으로 가면서 아마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거나 또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회피하는 가뜩이나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의 잇따른 은퇴 선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교도소 내 인권과 관련한 뉴스 두 가지를 연이어 보도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30대 남성이 병보석으로 석방돼 가족들에게 돌아간 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암을 앓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입감된 32살 김모 씨.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던 위암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17일 동안 통원 치료만 받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교도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병원에선 암을 발견하지 못해 기침약 처방만 했습니다. 환자다고만 했었어요. 그래서 통식으로 진료를 호흡기 나타나 보신 거거든요. 상태가 더 나빠져 보석 허가를 받고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아픈 김 씨에게 교도관이 천식으로 입원까지 하느냐, 빨리 나가라, 그래야 우리도 편하다는 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휴가 일정이 꼬였다는 막말도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김 씨는 교도관이 병원에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더 센 약 처방을 받자고 해 상태가 악화됐다고도 적었습니다. 가면서 의식이 없으면서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무섭다고, 무섭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 말에 유족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한 교도관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김 씨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가 구속 상태에서 숨졌는데 유족들이 두 번이나 구속 정지 신청을 냈는데도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마다 20명 안팎의 수용자들이 구금 상태에서 질병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료 보장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째 루게릭병을 앓던 75살 이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9월에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수감 뒤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와도 목을 자꾸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목을 들 수가 없어서 면회를 1, 2분 하다가 돌아온 적도 한. 이 씨는 하혈까지 한 뒤에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외부 병원의 의견까지 첨부해 구속 유지가 어렵다며 법원에 두 차례 구속 집행 정지를 건의했습니다. 유족들도 두 차례나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수감 생활을 못할 만큼 병환이 중하지 않다며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가 숨진 건 기각 9일만. 제한된 면회 횟수로 가족들은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가정이 뭐 만 3년째는 거의 꼭 혈이 아니면 사망하는 거거든요. 2017년까지 5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재소자는 109명. 이 가운데 7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도 허가받지 못해 구금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범행 뒤에 80대 노부부 집에 침입해 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골 마을에 나타납니다. 31살 A씨가 지난달 28일 아버지 66살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닷새 뒤 B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죽이고 살 사람은 아니에요. 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예. 안 그렇고. 아주 하나한 것만 알고 있어요. 경찰은 어제 부산에서 아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인천으로 달아났습니다. 인천으로 숨어들었던 A씨는 80대 노부부 집에 침입했습니다. 80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착해요. 근데 아줌마는 안 나왔어요. 요즘 한 4개월째 치매가 심했어요. A씨는 도피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할 당시에 그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해외 연수를 앞둔 국정원 직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공터입니다. 어제 이곳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국정원 직원 4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승용차는 한 사람 있습니다. 적응을 하지 못했네요. 차 안에는 인화물질이 남아있었습니다. A씨 집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메모 내용에 국정원 직무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없습니다. 밝혀진 거는 저기 계속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A씨는 국정원 5급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어학 교육을 받고 있었고 올해 해외 연수를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그동안 범칙금 부과에 그쳤던 과속운전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최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내곡터널 서울 방향.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면서 시속 150km의 속도로 돌진하고 들이받친 차량은 그대로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합니다. 50살 A씨가 숨지고 22살 아들이 다친 이 사고로 피해자 가족은 과속운전을 엄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39만여 명이 동의를 하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초과속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현재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건수는 각각 85건과 97건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손톱을 개성 있게 꾸미는 네일 아트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인기인데요. 하지만 업계 공정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르는 게 값이고 바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반짝거리는 장식물까지 얹어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네일 아트.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생각지 않은 바가지 가격에 기분 상한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달 네일숍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8만 원대에서 손톱을 꾸며달라고 주문했는데 나중에 청구된 비용은 17만 원. 다 해보니까 17만 원이 나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제가 말한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매장 측에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해 별 생각 없이 응했는데 모두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전체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오셔야 돼요. 네, 피해자가 17만 원이나 주고 받았다는 네일, 과연 다른 네일샵에서도 이 정도 가격을 요구할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한두 가지 추가하니 순식간에 가격이 뜁니다. 4분 뒤에 그 가격은 네, 제가 아까 펄을 넣는다 했잖아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컬러트가 7천 원 있으신 거고 펄을 넣으시면 15,000원. 지금 막 네일을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받으신 것과 비슷하게 가격은 12만 원. 소비자들은 어떻게 가격을 매길까요? 그럼 각각 얼마 정도? 5만 원? 5만 원? 이쪽은요? 4만 원. 아, 좀 욕하면 안 되잖아요. 상당수 업소가 정가를 표시하지 않아 가격 승강이는 이어지고. 가격이 비회원은 비싸게 받으며 장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언감생심. 이게 현금 영수증이에요? 저희 현금으로 가져가시면 비회용가로 돼요. 인터넷에는 바가지 가격 피해 글이 곳곳에 보입니다. 네, 오늘 5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네, 네 계산할게요. 네. 21만 6천 원이세요. 예? 네? 최근 5년간 네일숍 관련 소비자원 불만 접수는 2,600여 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비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경고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10여 곳뿐입니다.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지자체 통해서 조금 더 그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전히 네일 업계엔 가격 정찰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5만 원인데 저기는 3만 원이고. 결국 가격 분쟁을 피하려면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 정보 제공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가격을 환불받으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해당 영업소는 지자체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의 하노이가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2차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흘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핵 담판을 위한 2차 회담 일정이 조만간 구체화될지, 회담 장소는 어디로 낙점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비행거리 내에서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이동할 수 있는 몽골, 인도네시아, 판문점 등이 유력한 회담 후보지로 꼽힙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이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데다 미국 양측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CNN은 베트남이 2차 회담 개최 희망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을 정도로 적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하와이나 판문점은 각각 미국과 북한의 홈그라운드라는 점 때문에 양측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두 달 전 24살 어린 러시아 모델과 비밀 결혼을 한 말레이시아의 술탄 무하마드 5세 국왕이 전격 퇴위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말레이시아 국왕 무하마드 5세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새 장가를 드는 모습이 언론에 깜짝 공개됐습니다. 상대는 24살 연하의 미스 모스크바 출신 모델 옥사나 보이에보디나. 무하마드 5세는 두 달여간 병가를 냈는데 이 기간 비밀 결혼식에 시험관 시술기관 방문 장면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겁니다. 말레이시아 왕궁은 현지 시간 6일 무하마드 5세가 퇴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취임한 지 2년 1개월 만인데 말레이시아 국왕이 공식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왕위에서 내려온 건 처음입니다. 왕실 측은 퇴위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문은 증폭됐습니다. 일각에선 말레이반도 다른 주 최고 통치자들이 러시아 출신 왕비 등장에 불편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국왕 선출 때부터 나왔던 자격론을 다시 제기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휴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과 직무 방기에 대한 비판도 커진 상황. 무하마드 5세는 2004년 태국 왕족 후손과 결혼 후 4년 만에 이혼해 즉위 당시 말레이시아 사상 최초로 왕비 없는 왕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산드라 오가 한국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는 한국말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Sandra Oh!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산드라 오는 예상하지 못한 듯 연신 감탄사만 쏟아냅니다. 소감 말미엔 객석의 부모님을 향해 한국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here tonight that I am so grateful that they're here with me. I'd like to thank my mother and my father. 엄마, 아빠, 사랑해요. BBC 아메리카의 TV 드라마 킬링 이브의 여주인공을 맡아 한국계 배우로 첫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산드라 오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미국 ABC 방송 의학 드라마인 그레이 아나토미로 이름을 알린 뒤 지난해 9월엔 에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안타깝게 불발. 대신 시상식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온 어머니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산드라 오는 사회를 맡았는데 이 역시 아시아계 배우로선 처음입니다. And the reason is we're the only two people left in Hollywood who haven't gotten in trouble for saying something offensive. Oh, 최근 한국계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 서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등 아시안계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산드라 오의 여우주연상 수상은 백인 중심의 할리우드에 새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몇 해 전 오바마 대통령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전쟁 영웅에게 훈장 수여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라며 퇴차를 맞고 다시 걸어야만 했습니다. If I don't work, I don't get paid. So we arranged to make sure he got the call during his lunch break. And I do appreciate Dakota you taking my call. 예, 오바마는 그를 불러서 집무실 테라스에서 이렇게 맥주를 나눴습니다. 오바마는 노동자들과 햄버거 대화를 하고 스타워스에 나오는 악당 다스베이드로 불린 야당 원내대표와도 수시로 통화하고 샌드위치 회동을 했습니다. 꼭 통과시켜야 할 중요 법안이 있을 때는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기도 했죠. 오바마는 이렇게 활발한 식사 정치로 레임덕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오히려 힘이 더 세졌다는 뜻의 마이티 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집무실을 비서동에 둔 것도 관저 혼밥이 잦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혼밥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통령의 혼밥은 위험 신호라고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만나서 혼밥을 하시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통령 공개 일정을 보면 외교 일정과 총리 주례 회동을 제외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인사들과의 식사가 28번이었습니다. 비공개 일정이 빠진 횟수라고는 해도 아침 한 번, 점심 25번, 저녁 두 번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주문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보고서만 믿지 말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야당과는 자리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 스스로 직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이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만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식사 정치였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점차 짙어지면서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찬바람에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작은 불씨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